아니 뭐 하고 저녁 그 정도까지 네. 기본이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아까 11번 문제 보세요. 가등기원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라 하겠죠. 옳은 거.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이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일 때만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열 보시면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 아까 설명했지. 가등기는 이전 등기 뭐로 한다? 부기등기. 가등기 자체는 모든 가등기 형식은 본등기가 결정했지만 가등기 형식은 본등기가 결정했지만 이 가등기 되고 나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이건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는 게 판례라겠지.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2번 니은을 보시면 소유권 보존 가등기는 없습니다. 즉 권리변동 보습 중 보존 가등기하고 처분 제한 가등기 이 두 가지는 없어요. 보존 가등기,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이 두 가지는 가등기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권리변동 모습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디귿번 그래서 니는 맞는 것이고 디귿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가 처분 안 된다 그랬지?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가 처분 되지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가처분이란 건 없는 겁니다. 그다음 리을번도 주의할 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한번 뭐라 했지 아까 단독 신청이지 촉탁 등기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미음번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후에 경유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이것은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이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이지만 말소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겠지. 자 가등기 해서 본등기 했다. 그럼 여기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 하게 되면 양립할 수 없다. 즉 저촉이 돼 버리면 본등기가 저촉이 되면 자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해라. 그러면 단 예외가 있어.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어떤 거?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거나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권리 이런 것은 말소하지 말아라. 이 당해와 같은 말이 뭐야?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 목적으로 했다. 이건 당해와 같은 말이야. 그다음에 전 이건 대항력을 갖췄다.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양립이 된다. 동시 존재할 수 있다면 동시 존재할 수 있어. 이러면 이것은 후순위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지 직권 말소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가등기 후, 즉 가등기 본등기 하고 나서 효력에 대해서 요거 양립할 수 저촉이 되느냐 안 되냐 여기에 따라 달라졌죠. 그래서 이것을 기출 질문하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중간 처분 전부를 하면 틀려. 전부는 무슨 말이냐? 예외 없이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야.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하지만 직권말소 안 되는 게 바로 당해 전. 그래서 지금 미음번에 당해 이 말이 있으니까 이건 직권말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읍번 가등기는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설명했지. 지분만 본등기 된다. 지분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안 되지만 지분만 본등기 된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가장 옳지 못한 걸 찾아라. 비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해야 된다. 이건 뭐라 그랬지? 부종성이 많은 근저당. 이 근이란 말씀은 근저당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징이 부종성이 완화된다. 즉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기 때문에 계속적 거래관계 당사자 간에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런 말씀 것이고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 이전 채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은 주체 바뀌었으니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는 설정자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채무자 표신 필요적 정보다라는 거야. 저당권에서 채권행 및 채무자 설정자 같다는 것은 채무자 겸 설정자라는 것이고 다를 경우는 우리가 물상 보증이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4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채권자를 의무자로 하며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 신청한다. 즉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누구냐? 근저당권자지. 말소할 땐 권자가 의무자며 설정자
권리자에 대해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 권리 일부를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지만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서로 반대로 됐네요. 권리 일부를 보라고 한다. 지분. 지분 눈에 안 보이니까 용익권 설정은 안 되지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된다겠죠. 그래서 5번은 반대로 표시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런 표현. 그 다음 13번부터 이제 지적 문제. 우선 간단한 거죠. 법률상 기간 문제. 자, 지적정의 통지 시기 15일 7일 두 가지.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이내, 필요 없으면 7일 이내. 여기서 15일 언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완료 시간은 15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신고를 하겠지. 그 다음에 청산금 작성 후 청산금 공고.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도 20일 이내에 납부 의수령 통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공 복구. 자, 지적공 복구했을 때 멸실 등으로 지적공 없어지면 나중에 최종 복구하는데 복구 오면 복구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15일 이상. 15일 이상 게시해야 돼. 시군구 독립 게시판에 게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 축척병인 시행공고.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20일 이상. 시행공고는 승인 떨어진 날부터 20일 이상 시행공고합니다. 요 날짜를 좀 봐두라는 것이고. 14번은 지번 부여 방법 중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번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다 했지. 네 가지. 전부 다 어떤 구조라 했죠? 원칙거래. 즉 첫째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두 번째가 토지 분할 시, 세 번째가 합병 시, 네 번째가 지역 확정 측량 경우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전부 다 원칙과 예외 구조. 예외 구조.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는 원칙은 뭐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 거 세 가지 기억하라겠지? 재원수. 최종 지번의 인접, 그 다음에 기준 토지 멀리 떨어졌다 원거리, 그 다음에 여러 필지, 수필지. 이 세 가지 왔다는 거예요. 분할 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그 다음에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땐 이건 의무적으로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보여야 된다. 합병의 경우는 뭐라고 했죠? 합병의 경우는 선수. 본번이 우선순위 우선.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때 소유자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해줘라. 의무.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간다. 즉 확정 측량의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종전지번 중 본번만 써라. 본번만. 본번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 일치할 때 그럼 제외시킨다. 부족한 지번은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쓰거나 블록식 즉 단지식으로 하거나 단지식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최종 지번 본번 이걸 물어보겠어요. 본번 신규동 등록 전환 시 예외가 있고 그 다음 확정 측량의 경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이거 이게 지번 중요한 게 뭐더라? 지축행위라 그랬지. 세 가지 3호선 지번 변경 시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 시 이게 다 준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이거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 두 가지 그 다음에 네 번,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나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요 지축행 준용하니까 요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합병은 전혀 관련이 없어. 합병 대상 토지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15번 다음 중 현행법상 경계 결정 방법 중 가장 타당을 찾아봐라. 자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건물을 권리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이기 때문에 예외 네 가지가 있다. 이제 판공사도 법원 확정 판결 받았다든가 공공용 토지 분할한다든가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한다든가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한 이 네 가지 아니라면 건물을 권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렸고 건물 건축하고 절토지형 절토 절토한 지역은 절상 이렇겠죠. 자 지상경 결정 기준 고저 무중 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 암기했던 거죠. 그래서 절토된 지역은 상단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실시한 지역의 토지는 걸친 토지는 자 지상 건물 관통에 설정할 수가 없는 게 할 수 있죠.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해수에 접한다. 해수만 최대 만중이나 만수이라 했지 평균이 아닙니다. 평균이 아니고 최대 최고 제일 높은 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건물 걸리게 경계 설정할 수 있다. 이건 거기 네 가지 판공사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걸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에 경계 관련돼서 타당한 것은 2번만 옳은 것이고 16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면적 옳은 걸 찾으라 했지. 면적이란 자 지적에서 면적은 반드시 어디 실제 땅 위에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상에서 지상이 아니라 어디에서 도상에서 그래서 면적이란 수평면이 넓이다. 수평면 2차원 지적이라 했지. 수평면이 넓이. 그럼 이 수평면이 왜 나왔느냐? 이 굴곡 있는 것을 2차 이걸 이렇게 수평 이렇게 토지 투영 수평 투영해야 돼. 투영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도면에 그려보면 저것은 2차원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만 특정될 뿐 굴곡을 표시할 수 없어. 이 안이 넓이야. 이걸 수평면이 넓이 어디서? 도면에서. 도면 즉 도상에서 땅 이 지상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도상에서 도상. 그래서 1번 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축척이 1200분의 지역에서 1필지 산출 면적이 325.5 그 다음에 316.5 이럴 때 토지대 등록면적 같다. 왜 그렇지? 5사회 방법 썼으니까 같은 거예요. 즉 0.5로 끝났으니까 축척 분모가 얼마? 1200분의 1 1000단이 넘으니까 어디까지? 제곱미터 자리 즉 325.5나 326.5나 축척이 1200분의 1이니까 1000단이 넘죠. 그럼 어디까지? 1이 자리 여기까지 등록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등록해. 그러면 이 남는 걸 단수라고 한다 했지. 단수가 0.5로 끝났으면 기준값 0.5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 이거보다 크면 이게 5 이렇게 크면은 올리고 초과죠. 같으면 5 사입하고 작으면 버리라겠죠. 근데 지금 어때? 같으니까 기준값 요 기준된 0.5 같으니까 5 사입하는 거야. 5 사입은 구하우장 끝자리 요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라겠지. 이건 짝수니까 버렸어. 홀수니까 올렸어. 그러니까 얼마? 326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2번은 같습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 실시한 지역에서 1필지 면적 0.1 미만일 때는 최소값인 0.1로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역 확정 증량 지역의 면적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값은 0.1이라겠어요. 소수 첫째 자리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며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도 신규 등록 등록 중 합병할 때 합병의 경우 측량 자체를 안는다 했죠. 그다음에 5번 자 면적 측정 결과 축척 변경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측정 결과 축척 변경 전위 면적과 측척 변경 후이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지? 축척 변경 전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전 후가 아니고 전 이 오차 면적 오차는 등록 전환이나 분할 같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 축척 변경이라든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 토지 분할 이런 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 17번 요게 이제 요거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를 내가 딱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4번인데 왜 사람들이 질문에 3번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먼저 1번은 문제되지 않죠.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되면 지목은 공원이다. 다만 제외되는 게 두 가지 뭐예요? 묘지공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상 공원 두 가지 제외하겠지. 묘지공원은 뭐다? 지목이 묘지.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뭐다? 임야. 알았어요? 국립공원 계룡산이 뭐냐면 지목이 뭐야? 임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임야야. 알았어요? 묘지공원은 뭐라고? 묘지야. 이 두 가지만 빼라겠어요. 그 다음에 공장 부지 안에 사원용 기숙사 부지는 공장용지. 자, 주지목 추중에 따라 주거용 건축 부지는 대부분 다 대가 되는데 다른 지목에 속해 있으면 뭐냐? 요 주된 지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 양립의 제한. 주거용이 있어. 그러면 양립되지 않는다. 이게 실정법이 나오는 거 세 가지. 뭐예요? 묘목과라 그랬지? 묘지. 그다음에 목장용지. 과수원. 즉 03번의 과수원. 과수원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 대가 된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예외 세 가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 묘지 안에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그리고 요걸 뺀 나머지 요 세 가지 뺀 요거 이외에는 전부 다 양립돼 버려. 즉 주된 토지가 뭐냐 봤더니 뭐야 지금 공장용지야. 공장용지 안에 기숙사 주거용이 있어. 그럼 뭐야 그냥 공장용지.
주된 토지가 종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에서 그냥 종교용지. 학교 시설이 학교용지 안에 기숙사에서 뭐 학교용지. 다 따라가. 그런데 뭐 세 가지만, 요거 세 가지만 주의하라 그랬지. 세 가지만.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3번 용배수가 용해지 아니한 늪등이 토지에서 연황골 등을 재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연황골 재배하니까 이건 답이 아니냐? 이런 착각하면서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답이 뭐냐? 답 전답의 구별 기준 전답. 즉 논밭이란 질문은 없어. 전답. 전은 뭐라고 써?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일정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 물을 상시 답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 여기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는 것은 자, 이 물을 다시 한번 상시 직접 이용한다는 말은 요 말이 무슨 얘기냐? 요 말은 용수 배수가 용이하고 이런 말 and 여기다 에 벼연 미나리 왕골 같은 요 식물 여기 나열됐어요. 요걸 재배를 하면 이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근데 벼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자생을 하거나 자생한다 하거나 또는 물을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다. 이건 뭐야? 물을 상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자생하거나 요 둘 중에 하나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유지로 가는 거. 유지. 알았어요? 유지. 즉 연이나 왕골이 자생한다 그러면 유지로 갔고 또 연왕골을 재배해도 용이하지 않다면 이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 용이하고 엔드 재배해야 돼. 용이하고 엔드 재배해야 돼. 그래야 보다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오 재배 나왔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냐 했는데 앞부분이 틀린 거야. 앞부분이 즉 용배수가 용해지 않다 이건 뭐야? 물을 상시 용배수 직접 용배수 용해하니까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 이 표현이 잘못됐단 말이야. 앞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고 유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풀어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4번은 사과, 배, 호두,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자생. 그래서 과수원이 뭐라 하죠? 과수원이. 자, 과수원. 예를 많이 들었지? 과수원은 과수류,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게 돼. 지금 이제 추석 때 다가와서 과일, 사과, 배, 밤, 호두 다 과일이에요.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할 때 과수원이었기 때문에 과수류가 아닌 걸 집단 재배했다. 예를 들어 토마토? 그럼 뭐야 이거는 과수류 아니고 뭐야 이거는 전이 되는 거죠. 나무에서 과일 열린 게 아니잖아. 식물이니까. 집단적이 되는데 여기 감나무를 열 그루만 재배했다. 그럼 집단은 안 봐요. 그 다음에 재배해야 되는데 자생했다. 이런 것들은 다 임야로 들어갑니다. 집단적이 않거나. 그래서 지금 4번은 집단적 자생한다는 말이 왔기 때문에 이건 임야일 뿐이야. 그 다음에 갈대밭, 비행장, 마을의 공동, 우물 이런 거 전부 다 잡종지에 나열된 예들입니다. 그래서 17번 시리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재배란 말에서 현혹되지 말고 앞에 용배수가 이용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의 기본 원리에서 규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다음 18번 자 옳은 것을 찾아 지적공부 등록상 기재방 옳은 거 도면에 등록하는 일람도. 일람도는 도면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 중에서 색인도는 있지만 일람도는 기존의 도면을 10분을 줄인 그러한 도면을 말하는 것이지 도면 접속관계를 나타내고 도면번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번은 색인도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잘못된 것이고 2번 지역도 임야에 등록한 경계는 다 규격이 0.1mm로 그리도록 제도화되는 건 맞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지. 지목은 토지 임야 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네 가지만 등록합니다.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 약식 부. 토지 대장에 등록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변동 일자와 등기 접수. 등기 접수번호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지 않아요. 등기 접수번호는 등기부의 갑구 을구에만 들어가요. 즉 접수번호는 권리 순서를 판별할 때 쓰는 거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동순별적.
같은 괴선 순위번호 다른 괴선 접수번호 가지고 판별한다 했지. 요때만 쓰기 때문에 지적 공부엔 접수번호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즉 소유권 변동일자는 어떤 날짜나 등기 접수일자가 변동일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급표 등록 좌표값은 1cm 단위로 결정된 종선수치와 행선수치로 구별된다. 0, 여기서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 좌표값은 종선수치 행선수치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1미터가 아니고 1cm 단위 1cm 단위로 해줘요. 즉 보통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거리도 소수 둘째 자리인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하기 때문에 1cm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미터까지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8번에 옳은 것은 2번만 옳은 것이며 19번 임야도 등록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도면 등록사항 중에서 토지 이동사인은 대장 즉 토지 임야 대장이 고유한 것이니까 도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목은 도면에 들어가죠. 약식 부호로 써줍니다. 색인도 도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면적 토지 대장이 임야 대장이 고유한 거예요. 건물 명칭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경계 도면이 아주 고유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니은과 디귿과 비읍만 여기에 맞는 것이고 특히 시옷번도 주의해야 돼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이건 어디에 등록되느냐 지적도에 등록되는데 어떤 지적도냐면 모든 지적도가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이 지적도예요. 즉 일부 지역 도시개발사업안 지역이 지적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19번에 5번만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세요. 토지임야 대장 등록상 연결 방법 잘못된 걸 찾으라 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3번에 지목을 보시면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써야지 약식 부호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식 부호는 도면에만 써요. 즉 토지임야 대장은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는 약식 부호 부호를 쓰는 방법 첫째 원칙보다 두 문자 첫 글자 주의 예외가 차문자 그래서 28개 중 24개를 첫 글자 쓰고 4개를 차문자 쓴다 했지 천원 차장 했던 거 기억해야 돼. 천 하천 원 유원지 차 주차장 원 천원 차장 장 뭐야 공장용지 이 네 가지만 두 번째 차문자 쓴다 했어요. 그래서 부호를 쓰는 게 아니고 정식 명칭 이렇게 해야 되겠죠. 21번 틀린 거 뭐 이건 특히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되 5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누구라고 했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국장. 그래서 이런 조문이 나오면 항상 권한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건지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승인 절차 필요한 건지 소관청 하는 거지 장관이냐 소관청이냐 이걸 권한자를 구별하고 승인이 있어야 되냐 없느냐 이걸 구별 꼭 해야 됩니다. 22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거 타당을 찾으라 했네요. 토지동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을 수 없다 했지. 등기를 언급하면 다 틀려. 등기 첫째 신규 등록하면 등기 촉탁하지 않다 반드시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소유권 증명서류에서 등기부를 언급하면 다 틀립니다. 등기부가 없는 상태니까 등기 자료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록 말소 등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 나머지 다 일반 이동사인 60일 이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 전환 지목 변경을 수반 토지 한정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만 예외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뭐라고 시행령에 보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예다라고 해줬던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60일 내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완성했다든가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뭐 건축물 용도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이 두 가지 주의하라겠지. 그래서 4번은 건축물 용도 변경도 지목 변경 사유이므로 60일 내 신청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토지이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지적정리 가장 옳은 설명을 찾으라.
옳은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틀린 것은 좀 쉬운 겁니다. 소환청은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소관청이 지역물 정리한 경우 언제나 소유자한테 지역정리사를 통지한다. 언제라는 게 아니라 언제 소유자가 모를 때. 소유자 모르는 경우 언제라고 했어요?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누가 한 거야? 사업시행자에 있거나 또는 누가 직권에 있거나 또는 대위권자에 있거나 또는 촉탁에 있거나 이렇게 소유자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통지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계는 영속성 원칙에 따라 변경. 영속성의 원칙은 뭐라고? 이건 지목설정의 원칙이지. 일주일 사용할 때 일시변경 불변. 이게 바로 영속성의 원칙, 지목설정의 원칙이며 경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 집원이 5에 4, 6, 6에 2, 6에 7, 8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합병하면 뭐가 됩니까? 합병하면 선순위 집원이라고 했지. 그 중에 뭐야? 본번 중 선순위. 즉 부번이 붙은 건 우선권이 없어. 본번으로 된 것 중에 제일 빠른 거 여기서는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이 선순위 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5번 신규 등록주의 소유자 결정 등기부. 신규 등록은 등기부와 연결하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지.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도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을 대여할 신청한 이것도 또 이상. 이건 질문거리가 안 되는데 질문했어요. 자, 먼저 토지이동 신청권자. 토지이동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하냐 물어보면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소유자인데 두 번째 소유자 신청하지 않았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위, 즉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대위 신청권자 네 가지 규정됐다 했지. 국공사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공사채 이렇게 있어. 국공사채 이게 뭐라고 했어? 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용토지 사업시행자, 대위채권자. 이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별도로 뭐가 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이렇게 있다 했지. 이동신청권자가 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소유자를 대위하는, 이건 대위란 말은 소유자한테 신청하고 있는데 얘가 하지 않아.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어떨 거냐? 대위권자 해라 이 얘기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는 처음부터 신청권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야. 알았어요?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위 채권자는 있지만 이 대위 채권자 아닌 단순 용익권자, 농경지 대리 경작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주차, 전용 건축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대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지금까지 출제했던 예라고 했잖아. 그래서 24번에 지금 4번 지금 대위 채권자는 있지만 뒤에 지상권자가 붙어있으면 틀린 거. 지상권자는 대위권 자체가 없는 자입니다. 문제될 게 없는데 여러분 끝까지 안 읽어봐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1회 문제에서 우리 사무실에 상담하시는 분 얘기로 쭉 들어보니까 24번은 수험생들이 끝에 붙은 걸 끝까지 잘 안 읽어봐서 답을 못 찾은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은 과수류가 집단적으로 자생이란 말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자 연왕고리 재배한다라는 이 재배는 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착각했지만 답이 되려면 용배수가 용이하고 엔드 재배해야 돼. 즉 물을 상 직접 이용해서 재배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확인했고요.